우주론의 진화. 우주는 빅뱅의 순간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해왔다. 우주에 대한 인류의 생각도 다양한 내용으로 진화해왔다. 우리는 과거의 여러 가지 창조 신화를 듣고 웃어넘길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과학이 들려주는 창조 이야기도 허무맹랑하기는 매 한 가지다. 현재 많은 과학자가 동의하는 인류의 우주관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우주는 과거 어느 순간 한 점에서 폭발했다. 시간도 빅뱅과 함께 시작됐다. 따라서 빅뱅 이전이란 시간의 개념은 있을 수 없다. 2. 우주는 유한하다. 하지만 경계도 없고 중심도 없다. 경계가 없다는 것은 바깥이 없다는 말이다. 3. 과학만으로도 우주의 시작과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 황당하고 터무니없고 어처구니도 없다. 우리는 이걸 자랑스럽게 빅뱅 우주론이라고 부른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놀랍다 못해 황당한 우주관을 갖게 됐을까? 과거 다양한 부족의 창조신화도 무척 흥미롭지만 우리는 바로 뉴턴의 우주론부터 시작해보자. 뉴턴의 우주는 절대 공간을 가진 무한한 우주였다. 중력이론을 만든 뉴턴의 입장에서 보면 공간이 유한하다면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 우주가 유한하다면 그 무게중심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 중력에 의해 모든 물질이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뉴턴의 무한 우주를 가정하면 우리는 바로 올베르스의 역설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올베르스는 19세기 초에 활동한 독일의 천문학자로서 올베르스의 역설이란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우주가 무한하고 균일하다면, 즉 별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고르게 퍼져있다면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모든 시선의 끝 어딘가에는 반드시 별빛이 있어야 한다. 무한하다면 무한히 많은 별이 있을 테니까 모든 시선의 끝에 별이 있다는 얘기는 밤하늘도 대낮처럼 밝아야 한단 말이다. 하지만 밤하늘은 어둡다. 그래서 역설이다. 이제 우주는 유한할 수도 또 무한할 수도 없게 됐다. 유한하다면 뉴턴의 중력에 의해 모든 물질이 한 점으로 모일 것이고 무한하다면 올베르스의 역설에 의해 밤하늘은 밝아야 한다. 이를 어쩐다? 놀랍게도 미국의 소설가이자 아마추어 천문학자였던 에드거 앨런 포는 올베르스의 역설에 대해 자신의 시 유레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밤하늘이 어둡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주 공간이 너무나 커서 별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우주의 크기는 무한하지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우주는 유한하기 때문에 밤하늘은 어두운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별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는 얘기다. 무한하다면 모든 별빛이 이미 지구에 도달했을 것이다. 자, 문제가 해결된 듯이 보인다. 하지만 포는 은연중에 우주의 나이는 유한하고 우주의 크기는 무한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 이때 짜잔! 하고 아인슈타인이 등장한다. 1915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혁명적으로 바뀐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동적인 우주, 즉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는 우주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주는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유한한데 끝이 없다니! 공간의 차원을 하나 낮춰 비유적으로 이해하면 우주는 팽창하는 풍선의 표면이다. 풍선의 표면만 생각한다면 그 면적은 유한하다. 하지만 경계도 없고 딱히 중심이라고 할 만한 곳도 없다. 지구의 중심처럼 풍선의 안쪽 가운데가 중심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풍선의 속은 우리가 가정한 우주가 아니다. 우리의 우주는 어디까지나 풍선의 표면일 뿐 안도 바깥도 없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바깥이 없는데 팽창한다면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어느 쪽으로 팽창한다는 말일까?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공간도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천재적인 아인슈타인도 우주가 정적이어야 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방정식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명높은 우주상수를 넣어 팽창하는 우주를 정적인 우주로 바꿔버렸다. 이런! 마치 양자역학에서의 확률적 개념을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고 부인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였다. 물론 우주론의 경우 조금 바뀐다. 신은 풍선 놀이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1920년대 들어 기존의 우주관을 갈아치울 과학의 개척자들이 차례로 등장한다. 1924년 러시아의 물리학자 프리드먼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우주상수 없이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할 수 있다는 동적 모형을 제시한다. 1927년 벨기에의 가톨릭 사제이자 천문학자였던 르메트르는 오늘날의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을 최초로 유도했고 빅뱅 이론과 아주 유사한 대폭발 이론을 처음 주장했다. 아인슈타인은 르메트르의 논문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Your calculation is correct, but your physics is abominable. 이런 아인슈타인의 계속된 실수.
그리고 1929년 마침내 뱅! 하고 일대 사건이 터진다.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자신이 관측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관측했다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모든 것이 가설과 상상에 의한 것이었다면 허블은 직접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하여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이 한 방으로 모든 논쟁은 끝난다.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지만 인류는 결국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반대했던 아인슈타인마저도 정리해보자. 과학혁명 이후 인간의 우주론은 다음과 같이 진화해왔다. 뉴턴의 우주론, 무한 우주. 우주가 중력에 의해 수축하지 않으려면 무한해야 한다. 아인슈타인의 우주론, 정적 우주. 우주는 유한하지만 변하지 않는다. 프리드먼의 우주론, 동적 우주.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해야 한다. 정상 우주론, 정적 우주. 우주는 팽창하지만 계속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 균일한 상태가 지속된다. 빅뱅 우주론, 빅뱅 이후 팽창하는 우주. 우주는 한 점에서 폭발했고 그와 함께 시간과 공간이 시작됐다.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작한 우주론의 대혁명. 과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황당하지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우주 창조 스토리. 21세기 인류에겐 빅뱅 우주론이 있다.